적선 소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찬문헌과 온주법, 산림경제, 구사신서 등네 가지 문헌에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주찬 저자미상 1800년대 초엽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빚기, 덧술빚기에서 밑술 두 단계, 덧술은 네 단계에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온주법, 저자미상이고요. 1700년대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 밑술, 덧술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산림경제 혼마한선 18세기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적선소주법은 백미 한대 오흡을 100번 쉬서 하룻밤을 재워서 계속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6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항아리 필요하고요. 고사신서 서명은 1771년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덧술에서 한세개 나와 있고요. 1등분은 내리는데 네 대가 나오니 합쳐서 16대가 나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하고요.